여러분 모두 안녕. 나는 고등학교 3학년 19살 급식쿤이라고 해. 보이지? 난 능곡고등학교 출신이야.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바로 동심으로 떠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우리가 메이플스토리 컨텐츠를 할 때도 동심으로 돌아가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과거로 떠나요. 그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십니까? 영화 좋아하세요? 저는 만화보다는 이제 영화를 엄청 많이 보는데 어떤 영화? 히어로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뭐 다른 영화도 좋아하지만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갖고 싶다는 어떤 거 소유욕이 생기거든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바로 피규어를 준비했습니다. 알람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? 미스,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아직 안 하셨다고요? 컷 해버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. 자, 잠깐만,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어요. 손가락이 있으니까. 후, 한번 영접해볼까요? 양 어때? 오, 전형적인 박스 냄새 나네요. 다른 거 없어요? 짜라란. 와, 끝내주네 이거. 어? 자,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. 수술 집행한다. 일단 자, 두 번째 넌 벗겨볼까? 잠깐 목이 타는데 목 좀 축이겠습니다. 냥냥.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두 개 다 준비했습니다. 마블과 DC 히어로를 가져왔는데요. 사실 뭐 얘는 히어로는 아니야. 얘는 빌런인데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와가지고 거의 뭐 히어로급이었죠. 그리고 여러분들 제목을 보셨다시피 두 개 합치면 100만원이에요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핫토이라는 브랜드가 주문대작이거든요. 그래서 1년 전에 주문을 받아요.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걸 받는 거예요.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. 무조건 중고고, 중고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미개봉품이죠. 가격이 꽤나 비싸요. 그래서 요거는 70만원이었고요 요놈은 26만원이었습니다 토탈 100만원 가량 예 됐는데, 저는 사실 피규어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아 이번에 사면서 뭔가 뿌듯했어. 아 내가 드디어 이 히어로들을 내 집에다가 놓을 수 있겠구나.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포장 봐. 포장이 거의 뭐 예술인데? 일단 포장을 보면은 데드샷 보이시죠? 어우, 제가 죄송해요 이게. 아니, 교복이 이게 안 맞아. 보이십니까 이거 낑기는 거? 이게 사실 교복 마이가 겨울에 입는 거잖아. 잠바처럼 펑퍼짐한 거거든 원래. 넉넉해야 정상이야? 근데 이게 좀 잠긴 것만으로 기적이거든요. 예, 기적이야 이거 진짜로. 피규어들은 이 상자까지 보관이 돼야 진짜 피규어예요. 그 이유를 알겠네요. 오, 이게 진짜 고퀄리티야. 이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마크가 이렇게 있고 섬세하게 다 돼 있습니다. 냄새 한번. 종이 냄새네요? 네. 열어보도록 하죠. 이게 뭐라 써 있는 거지? 아, 만든 사람들이 써 있는 거구나. 와, 이거 대박인데? 우와, 대박이다. 와, 여러분들 이거. 이게 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, 야, 무기들도 이렇게, 다 액세서리까지. 굉장합니다. 일단 윗단을 보면은 이게 갈아 끼는 거죠. 그리고 무기, 총이랑 이제 검, 이런 거 있네요. 그리고 메인입니다. 자, 통짜입니다, 이게. 통짜로. 자,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, 야, 밀봉 말고 뭐 거의 뭐 이불 덮으셨어요? 이불 덮어놨어요 여기. 이야, 크기 봐, 엄청 큰데? 와, 크기만으로 일단은 뭐 말해주고 있어요. 손까지 이렇게 다 밀봉이 되어 있고, 자, 발에까지 버선을 신겨놨네. 아, 짜잔. 야, 뒤에도 뭐 이렇게 다 있어요. 이게 탄창을 다 낄 수가 있는 거네. 오, 잘 서 있네요. 혼자 잘 쓴다. 혼자 잘 쓰고 싼다. 여기 총이 있죠. 예, 이 어떤 데드샷의 또 어떤 아이덴티티가 총을 잘 쏘는 거거든요. 예, 이 DC 세계관에서 가장 총을 잘 쏘는 캐릭터가 이 녀석입니다. 여기도 팔에 보시면은 이것도 총이고,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피규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스태츄 피규어랑 액션 피규어. 요 놈은 액션 피규어입니다. 그러니까 자세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죠. 제가 원하는 걸로. 껴볼까요 한번? 껴보겠습니다 일단. 목을 일단은 좀 바꿔볼까? 이게 데드샷의 어떤 그 저거 머리입니다. 머리를 바꿔 낄 수 있나 봐요. 머리를 그냥 바로 컷 바로 컷 됐죠? 예, 머리 바로 잘려 나갔고요. 이러면 이제 어떤 악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거죠. 뒤에다가 총을 끼면 되겠다. 야, 요거 디테일 봐. 종류별로 다 있잖아. 자, 이제 이거는 데드샷의 어떤 그 좋은 권총이네요. 예,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일반 권총인데 요거는 좀 달라요. 요건 그래서 옆에다 낍니다. 여기다가 이제 껴줍니다. 딱 들어가네. 아, 거치대가 있구나. 아, 거치대 같이 좋네. 딱 거치하면은 어떤 자세를 하든지 편한 거지. 위로도 올릴 수 있고. Oh my god. 아파. 미안해. 괜찮아요? 그리고 아직 남았어요. 아직 총이 남아 있어요. 아,
이렇게구나. 오, 야, 이렇게 좀 뭐 느낌이 있다 이거. 이렇게 두니까 느낌이 야, 있네. 어때? 자, 여러분들 DC의 빌런, 예, 메인 빌런 중에 하나인데 엄청 센 빌런은 아니에요. 그래도 이번에 영화화 되면서 주목을 받고 저도 이 친구에게 굉장히 빠졌거든요. DC의 빌런 데드샷이었습니다. DC를 알아봤으면 한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블 히어로 중에 가장 또 인기를 많이 받는 아이언맨 가져왔습니다. 사실 이 아이언맨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저는 이번에 마크7을 가져왔습니다. 마크7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벤져스에서 토니 스타크가 사용한 슈트거든요. 개봉해보도록 하죠. 이 친구만 70만원이 넘었어요. 와,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? 와, 이렇게 포장돼 있네요. 자, 크기는 동일해 보여요. 일단은 이 데드샷이랑 크기는 동일해 보입니다. 와, 크다. 크네요. 자, 이것도 한번 바로 까보죠. 와, 마감 보이십니까?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이 아이언맨의 어떤 코팅 자체가 번질번질한 그 빨간색이잖아요. 그것까지 재현이 돼 있어요. 재질 자체도 그런 느낌이고. 자, 이불을 제거해주고. 뚝배기! 탈부착이. 있어보세요 여러분들. 예, 설명서가 여기 있거든요. 설명서가 있어요. 뭐 70만원짜리 내가 쓰기 그 어떤 그 쓰레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맞죠? 그럼 이게 제일 기대했던 녀석인데. 그럼 에이 무슨 소리예요. 된 거지? 된 거야? 제발 됐다고 해줘. 아 쭈빼기. 아이 뭐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. 저 봐봐요 다시. 짜잔. 자, 와, 라이트 들어온 거 멋있네요. 보이시죠? 쭈빼기! 야, 이 심장생아! 아이고, 야, 이거까지 동심을 챙겨준 거야? 어렸을 때 사기 많이 당했거든. 불량품 많이 먹고. 이것까지 재현을 해주는 건가? 이것까지 동심을 찾아주네? 야, 이거 쉽지 않거든. 야, 이거. 이거를 본드로 붙일 수도 없어요, 생각해보면. 왜냐? 이 안에서 이 라이트를 조종하거든요? 그럼 이제 말을 더하면 내가 상처를 입을 것 같아. 더 왠지 나는 상처를 입네? 그죠? 예, 맞아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100만원어치 피규어를 리뷰해봤는데요. 아주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 DC와 그리고 마블 피규어를 좀 이렇게 만지고 조립해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도 또 좋아하는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영화배우 어떤 인물에 대한 피규어 여러가지 있거든요. 사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. 제 아이언맨 보세요. 야 이거, 야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이 아이언맨은 마크7이 아니라 이게 마인크래프트예요 그냥. 지 마음대로 이렇게 샌드박스야. 샌드박스형이거든요 이거. 이게 꼈다가 쭈빼기. 빠졌다가. 자유자재예요. 여러분들 이제 상처만 남은 리뷰였는데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. 그리고 불쌍하다면 또 댓글에다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. 이제 카드 할부는 어떡하죠? 큰맘 먹고 제가 또 한번 사봤는데.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